붕어빵이 기다려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호자님, 뭔가 제대로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앉아. 기다려. 앉아. 네? 기다려. 얘 뭔가 좀 그런데. 안 돼. 기다려. 기다려. 아이, 먹어. 자, 기다려 레벨 테스트 결과는요? 아, 이건 기다려라기보다는 약간 억지로 막은 것 같은데. 그리고 어머님, 이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기다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붕어빵 기다려? 좀 더 안정돼. 이거는 무섭게 얘기한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못 배웠어요, 기다려를. 보호자님도 다시 배워야 할 땐요? 다견가구에서 강아지들 교육을 할 때는 따로따로 해야 돼요. 제가 방금은 조금 한번 어느 정도 기다려가 돼 있나 보고 하려고 했는데 절제력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조금은 있지만. 그래서 기다려를 조금 더 기본적인 걸 해놓고, 그리고 우리 밤빵이도 조금 뭔가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개별 맞춤 교육을 위해 일단 밤빵이는 잠시 퇴장. 밤빵아, 잠시만 기다려. 강아지들은 높은 곳에 있으면 자신감이? 붕어빵 일로 와. 앉아. 기다려. 우선 잘못 배운 기다려부터 바로 잡아볼까요? 간식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아야 성공인데, 아직은 몸이 먼저 반응하는 듯한 붕어빵. 먹어. 과연 이번에는? 배우는 과정이야. 역시나 발이 먼저 나오는 녀석. 설 전문가가 간식으로 유도하니 자리에 앉는데요. 야, 이번에는 뭐 꽤 오래 잘 기다리는데요. 먹어. 오케이. 보호자님, 기다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교육 중에 붕어빵은 뭐 하는 거죠? 딴 데 정신이 팔린 것 같은데. 붕어빵? 응, 밤빵이 찾는 거야. 딴 데서 자기 혼자 재밌게 놀까봐. 붕어빵? 신경 되게 많이 써. 붕어빵? 녀석이 다시 설 전문가에게 집중하면, 기다려. 다음에 뒤돌아서 또 가보고. 처음보단 훨씬 잘하는데요. 그렇지. 잘 기다렸으니 간식으로 칭찬해줄게. 잘 기다릴 수 있는 절제력을 높여놔야지 교육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조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밤빵이를 이제 한번 데리고 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밤빵이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붕어빵을 위한 맞춤 솔루션, 이름하여 질투심 내려놓기 제1단계. 오빠 앉아. 기다려 해놓고 가장 먼저 할 거는 밤빵이를 좀 이뻐해 줄 거예요. 기다려. 붕어빵의 반응은? 그렇지. 얘를 이뻐해주고 화내는 모습이 안 나타나면 바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붕어빵 앉아. 밤빵이에 대한 질투가 심한 녀석인데. 그렇지. 오호, 쓰다듬는 걸 보고도 반응하지 않는 붕어빵. 칭찬받은 건 붕어빵인데 밤빵이가 어째 더 신난 것 같죠? 붕어빵 기다려. 난이도 업. 질투심 내려놓기 2단계는 밤빵이 안아들기. 붕어빵 앉아. 긴장했어. 붕어빵 앉아. 기다려. 그렇지. 그렇지라고 얘기하고 칭찬해주고. 밤빵아, 너네 언니 너무 잘하는데? 붕어빵 앉아. 기다려. 배운 거보다 좀 멀리 가는데 내가. 설 전문가가 밤빵이를 아느니 바로 반응하는 붕어빵. 이번에도 잘 참을 수 있을지? 그렇지. 제가 아까 원했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밤빵이를 쫓아가는 행동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 뭐라고 했죠? 밤빵이를 내려놓으면 네 차례가 올 거니까 너는 나한테 집중하는데. 근데 지금 내려놓자마자 저를 쳐다봤어요. 네. 밤빵이를 내려놓으니 정말 바로 설샘을 쳐다보는 붕어빵. 야, 이거 신통방통합니다.